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은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네.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바로 결론 말씀드리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폭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의 어떤 흐름에 상당히 그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요. 국채 금리가 4% 넘어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그런데 지금 3.5%대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바로 미국의 달러 인덱스와 연동이 된 각국의 환율, 우리 환율도 마찬가지였죠. 한때 1448원, 1450원대를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1250원대로 우리 환율이 진입이 됐고 달러 인덱스는 110을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103대에 진입이 됐다라는 것, 또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의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가지수의 하향 안정화인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에너지 가격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WTI 기준으로 70불대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7.1에서 6.6%대, 6%대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떠한 것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1월 첫째 주 상당히 주 초반에는 흔들렸습니다만 주 후반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1조 원 이상의 순매수, 이 시간 현재도 그렇게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반등의 분위기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효과가 다른 전 업종과 종목에 걸쳐서도 낙수 효과로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조금 더 저가 매수 전략과 긍정적인 매수의 마인드를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위험자산 선호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물론 낙폭과 대한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지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움직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한 단계 레벨업되는 과정도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음성 인식 합성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번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만은 상당히 그 서프라이즈한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거의 뭐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음성 인식 합성 기술의 이 금융권이라든가 이동통신사 거의 뭐 사람의 음성과 비슷할 정도의 이러한 적용 범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셀바스 AI의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기업이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바로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어떤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라든가 뭐 합병 이러한 인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어떤 성장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의 모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셀바스의 모습을 보고 계시면요. 주가가 1차적으로 급락세가 크게 연출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4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큰 이런 하락세가 계속 연출이 됐었죠. 그 이후에 작년 10월 달부터 하방을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바닥권에서 일단은 탈출해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된 이후에 현재 직전의 고점대에서의 어떤 물량 소화 과정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을 때만 해도 7,200원 이하 자리에서 움직였던 이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이 직전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이런 변동성을 장중에 계속 보여주면서 이 위에 저항과 또 아래 지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의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철저하게 오늘도 계속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지금의
흐름들 속에서 이 단기적으로 오늘 아침에 개장한 이후에 횡보 조정을 보여주면서 7,100원, 200원을 저점으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7,500원대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매수 가격대, 매수 가격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7,2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봉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면 하단부가 이제 7,200원에서 7,300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200원과 300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저가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이런 장중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8,300원을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 현재 기준에서는 6,3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셀바스 AI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셀바스 AI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8,300원 그리고 손절가 6,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도 좀 있다면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를 한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일봉의 모습상에서는 하락 추세가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은 이 5만 원대 중반 자리에서부터 지금 6만 원을 단숨에 회복을 해주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기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주봉상에서는 이미 빨간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급반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우상향의 패턴으로 상승 기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의 안정성을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흐름으로 다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홀딩의 관점, 그리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지난주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현재 시점에 놓여져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과 안정적인 흐름들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